자, 토요일 밤의 꿀잠보장 전지적 참견 시작.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 참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낯을 가리더니만 본인의 노래 나비야까지 낯가리는 뮤지션 아, 하동균. 오늘 저희들도 나동균 되죠. 깜짝이야. 발라드계의 대식가에서 천상계의 대식가로 업그레이드 된 가수 테이. 자, 오늘도 뀨디 사랑 선 넘는 대세 DJ 장성규. 자,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요. 굿모닝 FM DJ 한 지 이제 3주가 돼 가는데 하필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어머, 어떻게 하자마자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은 좀 부담감이 좀 있으시겠다.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부담이 없는 게 전현무 씨께서 1위를 가져오시는데 걸렸던 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좀 라디오는 늦게 오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막 서두르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그런 줄 알죠. 아니야. 막상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은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표정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두워져 있어요. 맞아. 다행히 괜찮아요.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 어두워. 밥 먹을 때도 어두워. 맞아. 말수가 줄어 있어요.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건가요? 선 좀 넘지 마세요. 선 넘는다. 근데 뭐 1위 하면 뭐 공약 되게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청취율 1위가 되면 전지적 참견 시점 MC 해드릴게요. 오, 진짜 선 넘었다. 진짜 어, 진짜 이 가을에 최고의 선이다. 저에게 날 보면서 했어. 진짜 해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천 가능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쪽 눈썹을 뽑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실천 가능하니까. 네. 귀엽다 귀엽다. 우리는 또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럼. 아니 뭐 영철이 형 뺨을 때리고 오시는 건 어때요? 아 맞았으니까? 네. 뺨 때리는 거 생중계. 근데 그분은 순위도 떠가지고 뺨 때렸다. 너무 엄마가 두 배의 아픔을 주는 거. 뭐 추천 좀 해주세요. 뺨 때리는 것도. 뭐 저는 하동기 추천해라. 오, 아침에?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오늘 처음 뵀는데 그런 부탁드리기가 한번 모시는 건 너무 실례일 것 같고 제가 고정한 노래를 고정을 해서 그래 와서 노래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넘지 마요. 드디어 올해는 수건 사업이었죠. 은근히 기대했었어요 저희가. 유병재 씨의 황리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칫솔 광고를 찍으셨어요. 이건 100% 우리 덕이죠? 아, 120% 전잠시 덕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물론 그 와중에 저도 좀 더 노력해 하려고 노력을 뭐 개인적인 노력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우리가 도와줬잖아요. 그 양세형 씨도 돈 많이 줬어요. 맞아.